지금 10월 말인데 국화가 활짝 폈습니다. 한련하는 꽃은 이제 다 갔고요. 잎만 이렇게 예쁘게 펴있네요. 잎이 예뻐서 꽃을 안고 있습니다. 아직 이거 접시, 너무 스위스의 풍경을 잘 나타내고 있는 접시인데요. 이거 안타깝게 여기 구석에 깨져갖고 잘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. 손님들 대접하기에는 깨진 게 아무래도 보기 안 좋으니까 사용을 못하고, 근데 너무 예뻐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도자기 하는 친구가 요걸 이렇게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봐요. 그래서 갖다 주면은 요거를 새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갖고 들고 가려고 합니다. 오늘 새롭게 탄생하게 될 이 예쁜 접시 기대가 됩니다. 오랜만에 김치 샷입니다. 이번에 갖고 온 고춧가루 이용해서 김치 담그려고 합니다. 이렇게 완성! 이렇게 한 통 나가놓으니까 뿌듯하네요. 한밤중에 쭈리에 잠깐 왔습니다. 딸 남자친구 픽업하러 왔는데요. 너무 한밤중이라서 좀 여기 세우면 안 되지만 잠깐 세웠다가 기다렸다가 픽업하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여기는 그곳에서 좀 더 한 10분 정도 더 걸어서 뒤쪽으로 왔습니다. 해가 좀 비추는 곳으로 물 색깔도
파랗게 보이고요. 해가 들다 보니까 확실히 시초보다 이쁜 것 같습니다. 이제 아까보다 더 올라왔습니다. 저희가 올 수 있는 만큼의 정상은 왔습니다. 저 위쪽으로 가면 저쪽에 이쪽으로 이제 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사주신 음식이랑 아름다운 풍경, 하늘에 무지개 같은 게 보입니다. 여기 신기해서 찍어봅니다. 저희는 내려가기 전에 저 미끄럼틀 타러 왔습니다.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감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네. 자. 다. 아니 모르겠어 지금. 나빠질 때가 됐는데 그죠? 아니 지금 그냥 노안 오고 막 이래갖고 어떻게 그런 거지? 그러니까 노안이 오면 다시. 가을에는 이렇게 안개가 자욱합니다 아침에는. 오늘의 메뉴 저렴이 버전 비빔밥. 몇 가지 못 넣었습니다. 집에 있는 거 찾아서 넣어서 남편의 점심 식사 완료. 그리고 호박숲, 여기 커리는 호박숲. 릴리? 엄마 따라가. 야, 나, 아니, 그래. 친구와 오랜만에 산책하고 있습니다. 못 찾네. 아, 찾았나? 얘 누가, 아. 커피 타임. 거기 묶어놔야 되나? 네, 여기, 여기. 안 돼. 어, 난리를 쳐가지고 좀 짧게 해서. 이거 이번에 실패하면 내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. 열심히 부풀고 있네요. 예쁜 모양은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원래 양의 두 배를 해갖고 따레미가 먹고 싶다 해서 잘라서 아마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. 케이크는 이렇게 완성됐고요. 시럽을 짙도록 레몬에다가 설탕을 가득 넣어서 설탕의 입자가 좀 살아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. 케이크 완성한 거 꺼줄게요. 완성한 거에다가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레몬 슬라이스를 하나씩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
짜잔, 완성. 요거는 순무 김치인데요. 순무한 그 보랏빛 나는 약간 알싸한 맛이 있는 무구를 하나 사서 깍두기를 담아봤습니다. 요거 오늘 가는 집에 김치 좋아한다니까 조금 갖다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랑 샐러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샐러드하고 디저트를 제가 들고 간다 그래갖고 지금 요렇게 해갖고 그 다음 소스만 따로 만들어서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할리오나는 이제 꽃이 아예 안 피고 잎만 내고 있는데 얘는 줄기 한번 보세요. 줄기 완전 튼튼해갖고 아직도 꽃을 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할리오나 덕분에 요 코너가 심심하지 않은 코너가 되었네요.